우리 모두 소망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제자의 길은 좁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제자의 길은 좁다. 이 길에 이미 들어선 자도 이 길을 지나치기 쉽고 이 길을 혼동하기 쉬우며 이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 이 길은 찾기 힘들다. 이 길은 참으로 좁고 양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제자는 비범한 일을 하도록 곧 좁은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이 길을 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이것이 곧 좁은 길이다. 예수의 진리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 이 진리의 원수, 곧 그와 우리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좁은 길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의 약속은 믿지만 원수 앞에서는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것,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곧 좁은 길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불의를 보면서도 그를 비판하지 않는 것,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좁은 길이다.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길이다. 순간마다 추락할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내가 이 길을 내게 명령된 길로 여기고 벌벌 떨면서 이 길을 간다면 이 길은 실제로 불가능한 길이다. 그러나 만약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간다면 나는 이 길을 무사히 걸어갈 것이다. 만약 내 행위의 위험성을 바라본다면, 만약 앞서가는 예수를 보지 않고 길을 바라본다면 나는 이미 발을 헛디딘 셈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길이다. 예수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다. 오직 예수를 추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좁은 길을 걷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거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이 좁은 길이 도리어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두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상과 하늘나라 사이에 경계선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어찌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겠는가? 옳은 길은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복음주의자였는지를 질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했는지를 질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실 것이다. 교회의 경계선은 어떤 특권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부름의 경계선이다. 그 부름의 길은 좁은 길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스스로 예수를 따라 나섰거나 예수의 부름을 자신의 권리로 삼은 인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예수의 부름과 은혜를 입었다. 그는 좁은 길을 순종하고 따른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권리로 이해하지 않고 심판과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원한다. 예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요구한다. 좁은 길을 가는 자를 요구한다.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의 행위는 진정한 겸손이 되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고백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의 은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일종의 악마적 신앙의 가능성도 보여주셨다. 악마적 신앙이란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의 참 제자들이 행한 일과 유사한 기적을 놀랍게 행하는 신앙을 말한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코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자의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사랑과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병까지도 고치지만 예수와 제자의 길은 부인한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설교하고 예언하고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랑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재물을 나눌 수 있으며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주목한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행위 안에서 이를 행하시는 분, 곧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악마적 가능성이다. 이것은 곧 최종적인 분리다. 이것은 물론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분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좁은 길을 따르는 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일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을 가려내는 최종적인 잣대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누가 영접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예수는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산상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간직되어 온 비밀이다. 유일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를 알아볼 것인가, 알아보지 못할 것인가. 만약 예수의 말씀이 최후의 날까지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껍데기와 알맹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면, 만약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순종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요 그분의 영원한 부름이다. 여기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과 합치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들려올 그분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요 오직 그분의 부름이다. 그 좁은 길로의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 바로 그런 자를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은혜다. 우리에게 던져진 최후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기억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볼 것인가, 알아보지 못할 것인가?